everyone, welcome back or welcome to the channel. I'm Brie. And I'm Tori. Today we are back for more Two Kids Room. Today, the pairing that we have is Chan and Han. So we have three videos for them, three videos that had this pairing in them. So we've got all three here today. We are super excited for this pair because it's Chan and his first child. Yes. So I'm thinking this is going to be very sweet, a lot of fun. Just very excited to see the two of them get to kind of just talk about some things together, and who knows what they're going to talk about, but we're looking forward to it. So we're going to go ahead and jump in. Let me make sure I have this in the right order really quick. We did see y'all's request for us to watch their Shiny cover that they did at their fan meeting, and we do plan on hopefully doing that, but we saw that someone's coming out with a song, so we might do those two together when he releases that song. So that will be coming as long as it can go up, which I think I've seen some other people have reacted to it. So we'll see, hopefully. Okay, so we're going to go ahead and jump in with the first episode in the set of Chan and Han. Let's go. Oh! Chiki! Beautiful. What? They on a bed. Oh, Johnny. Oh my God. Oh, 진짜. 뭐? 야, 시작은 너무 했어.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거 예고편에만 나왔던 싸우는 거 그거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아니 그거잖아 뭘 그거 완전 내가 형한테 그 뭐냐 약간 대든 걸로 됐어 나왔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뭐냐 스쿨라이프 그거 설명하고 와 야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형이 그거 보고 야 이건 진짜 실전처럼 하자고 했잖아 제대로 하자고 했잖아 하고 나갔어. They did them dirty 나는 조금 약간 찌질하게 여기 나가고 그 다음에 말했던 말이야. 왜냐? 나는 형이 화난 줄 알고 무섭거든. 앞서 말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 다 있는 곳에서 아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뭐 어?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뭐야? 어 어쩌고저쩌고 아 진짜 화나네. 계속 이랬는데 그러다가 그래. 예주가 되게 시청자분들은 되게 놀랬을 거야. 갑자기 이제 갑자기 그런 우리 사진들이 갑자기 나오고 생일 축하 사진들이 나오고 분명 방송에 안 나왔는데 I remember that. 많지. You guys told us. 뭐야 그 카메라 셀카 우리 찍어준 것도 되게 잘하고. 맞아. 단체 인사 처음에 시작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셀카 그거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처음에 하는 거 그거 되게 잘하고. Yes. 그리고 리더십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리더십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형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먹는 거? 아. Searching for it. 말 잘 들어주고 멤버들 걱정 같은 거 잘 들어주고 뭐 해달라고 뭐 해주기도 하고 뭐 사달라고 뭐 사주기도 하고 Sounds like a good leader. 다 이제 한 번에 말하면 그냥 되게 리더십이 좋다. 아 예. 찬이가 생각하는 한이의 매력 중 하나이기도 하고 짜업도 포함해서 그냥 무대 위에서도 다 포함해서 I'm popping his collar. 아니. I can do it too. 아 왜? He's like, I'm just existing. Yeah, this is how I am normally.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단 말이야. 흐뭇. He's like, yeah, tell me more. 자연스럽고, 진짜 스키즈의 무기 중 하나고 정말 한이라는 존재 하나로만 진짜 충분할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로 Is it a rap? Rapping, yeah?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man.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웃는 날이다. 진짜 미치겠다. 오늘 잘 웃는 날이다. 그렇다. 아 나 이번 우리 미국 갔을 때 이거 너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였어. 아 언제였지? 아 기억이 안 나. 갈 때도 같이 앉고 올 때도 같이 앉았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싫었잖아요. 맞아. 나 그때 마음이 안 좋았었어. 아 서로 되게 보고 Hold on. I gotta move Aspen. Okay, sorry. He was in my room. He was me out. What? And 나 창빈이 형이랑 바꾸고 있잖아. 형이 되게 신경이 문제야. 자면서 부어요, 형이.
잠에서 붓는다고? 어, 붓는다고. 그게 잠에서 부어. 일단 처음에. 입술부터. 응! 네. 맞아. 처음에 이제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이대로 자고 있거든요. 자다가. 근데 이제 한 두 시간 정도 있다 보면 입술, 자 변신. 오, 입술이 나와있어. 이게 또 터가,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이게 좀 더 막 불어있어, 막 면처럼. 짜장면처럼. Tell me more. 이렇게 되면 되게 도날드. My confidence is going through the roof. 고맙다. 나는 형한테 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왜냐면 젤리는 젤리 안 할래. 그러면 나는 형에게 약간 Everything I was hoping it would be. 존재가 되고 싶어요. 큐베 때. 왜냐면 항상 그 창을 열고 있잖아. 나도 항상 형의 앞에 계속 있을 테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아니 괜찮아서 계속 해봐. 형의 앞에 계속 나타나고 형 계속 곁에 있고. 음악 보면 되게 답답할 때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아, 결국 이제 컴퓨터 닫고 아 오늘 아니다. 그냥 끝내는. 한번 내가 한이에게 뭐래 감동이라 해야 되나? 아 나인 한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Just once. 생일날 때. 아. 그때 이제 뭐지 네. 생일날 다 지나고 밤에 한이가 작업실로 와가지고 아유 형 이거 먹어 이거 이게 뭐 이제 맛있는 거 사오면서 형 생일인데 왜 혼자 있는 거야? Sounds just like him. 울었잖아. 발 마사지 좀, 발 마사지 좀. 아... 나만 울진 않았을 걸. 아 울다가 나도 아 얘 왜 이러지? 그래서 아니 너 왜 그러는 거야? It made him start crying. 결국 작업 안 하고 그냥. 재밌어 찍을 때. 시원시원 미래. 이제 먹는 스리라차도 어떤 음식이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치? 우리 스리라차도 어떤 음악에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냥 어느 한 장르에만 약간 그냥 잊지 말고 좀 더 경험이 많아지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 맞는 장르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 한이라는 친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한이는 아 그 친구는 잘하더라고요 He is. 자기 본분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야 내 생각에는 그쪽에 12부칠이 가부족해 아무나 부족해 아 약간 그 친구 같구나 그 스피어비는 스피어비는 가고 나는 한이에게 초콜릿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너 초콜릿 싫어한대 Okay. He didn't know what to say. 내가 뭐 걸렸어. 거짓말해서 벌 받았나 봐. Yes. 야, 초콜릿 그렇게 좋아하고, 형맨 슬픈 날도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 Honey. Yeah. 내가 왜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알아? 초콜릿을 씹어 먹을 수 있거든. Oh yeah. 아우. 초콜릿. 되지 않겠어. Yeah, turn up. Turn up. 단백질 쉐이크 드릴게. 초콜릿 맛 단백질 쉐이크. Yeah man. Yeah man. 두 번 먹어. Oh yeah. 속니글 거려. Oh yeah. 안 먹어. Oh yeah. 두 번 먹어. 먹어. Man, turn up. 먹다 버리고. 먹어. 먹다 찬이 형 먹을래요. 먹을래요. 잠만 처리방. 잠만 처리방. 이거 약간 fade out으로 끝낼 것 같아. They were like, please, please, end it, please. Oh man, Jelly. Jelly, 이거 가지고 간다. 주기술을 Whoa. Day one. Oh my gosh. Talk about Chan's artistic like I was skills really enough. Just thinking the same thing. Aww, cute. He erased half of the heart. The beacon. Last look. Okay. Okay, now we have the next one. I can't. Are we already... Okay. Where are we? I don't know where we were in this one, so... I don't either. I feel like this is... I know, especially when we've had three. But I can't with these two already. No. No.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살려줘! Get him out. 방탈취 느낌 나지 않아? I know, they look like it's a sort of haunted... Oh my god. 나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떠올려 주시는데 잘 괜히 살았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의 다리를 만나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속의 투퀴즈룸의 오신 여러분. Why he talking like that?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8년 동안 청담에서 이제 나머지는 호주에서 지내신 먹기 나게 네, 방찬 씨를 모셨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썰을 한번 들었는데요. 네. 치킨 혼자 8마리 다 먹었던 건 사실입니까? He ate how many? 네. 치킨한테 미안한 감정은 없습니까? 네. 닭들을 볼 때마다 슬프지 않습니까? 닭들이에요? 닭들. 뭐야 이거? 참 오랫동안 알았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And it shows. 그렇죠. 그렇지. 치킨한테 거의 지겹지 그렇지? 4년 정도 됐는데. 오 진짜 4년에 형이 19살 때 만났으니까. 나 23살이야? 네. Yes. 나 23살이야? 아, 늙었네. 나 23살이야? 그래서 그때와 뭐 달라진 게 있는지. 달라진 거요? 응. 달라진 건 뭐 그래요. 좀 더 순해졌죠. 순해졌어? 네, 순해졌죠. 이제는 좀 길들일 수가 있어요. Oh. 약간 Be tamed now. 맹수의 느낌이 있어. 아. 요즘은 그래도 약간 사나운 집고양이 정도? 아, 사나운 집고양이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Well, you like those, right? 뭐 알람 못 듣는 거. 아, 아니요. 형 요새 알람은 좀 잘 들어. 응? I don't think he believes you. 어, 꿈에서. 꿈에서? 어쩐지 시간을 다르더라. 근데 모르겠어. 형은 약간 그런 거 있어. 우리 해외 갈 때도 그렇고 호텔에서 또 자잖아. 근데 형은 우리 같이 잡아서 그러는데 형 웬만하면 커튼은 살짝 열라 하거든. 네. 왜냐면 빛이 비치면 이상하게도 잠이 바로 깨. 아. Yes. 일어날 때 됐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자연 따위가 감이 날 때. 너희 빛 너희 자식 감이 날 때. 지금 내가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전에 커튼을 Who are you to dare? 닫았죠. 그래도 아침 한 10시, 11시인데도 컴컴해. 그래가지고 10시, 11시 때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나약한가 하면서 잘 수 있을 거야. 난 더 노력할 거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번에 그 추석 휴가 때 한 4시까지 잤어요. 오 와우. You probably needed it. 정리 정도는 안 해요. 이제 정리 정도는 하면 다시 영혼이 Just gets so messy on its own. 그런 계속 반복되는 저의 모습이 약간 아이로봇 같이 느껴져서 약간 아이로봇 계속 똑같은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그냥 나의 원래 있는 본 모습 그대로 okay. 모두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잘 안 하죠. 아. Get it. 지저분하기보다는 아늑한 거죠. 아 아늑한 거였구나. 그쵸. It's lived in. 이불 아지트 그런 느낌 나기도 했어. 그렇죠. 싱글. Don't pause the video and talk to me about this. Lived in. It looks like someone's been there enjoying their time and their space. 약간 이불 아지트 그런 느낌 나기도 했어. 그쵸. 싱글 베드인데 침대 베개만 한 4-5개 있어요. 돼지 인형이랑. 와. 좁아 죽겠어. 형은요? 깔끔하죠. 정리된 걸 좋아해서. 맞아요. 항상 뭔가 내가 원하는 곳에 약간 있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진짜 안 맞아요. 저번에 추석 때인가 옷장에서 옷 고르고 있었는데. 이제 옷장에 너의 방 되게 가깝잖아. 근데 문 열려 있었는데 그냥 시커먼 뭔가 분위기 이상해서 뭐지 해서 너의 방 들어가서 불 딱 켰는데 깜짝 놀랐어.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 멋있죠. 근데 너뿐만 아니라 이엔이도 옷이 엄청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 아 근데 그거는 원래 That's when you know someone is just like And then someone speaks back because from the pile on the floor suddenly moves and they're like, it's just lived in. You walk in and you go, wow, this is a mess. No, it's not. Just a hand comes up and be like, how you doing? Don't worry, I'm cleaning it right now. No, you don't clean that. Don't worry. I'm cleaning it. 아 근데 그거는 원래 천재적인 것 같아요. I see. 아 잘 씻습니다. 하루 두 번 씻습니다. He's clean though. Yeah. I get it. 저는 일단 갔다 오면 일단 무조건 씻어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저는 평양 갔다도 씻어요. 나는 그런 습관 있어. He doesn't conform to those cleaning rules. 새벽 다 자고 있을 때 혼자서 그
작은 화장실에서 그 욕조 있잖아. 네. 거기서 목욕해. 어? 모르겠어. 약간 그렇게 해서 뭔가 Chan's a bath guy. 어, 힘든 하루가 다시 약간 충전되는 느낌이 되나? 최근에 언제 울었어요? 최근에 운 거? 아 근데 난 원래 눈물이 많아가지고 This morning. 없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응. 아 지금 영화 보다가도 드라마 보다가도 자주 울어가지고 솔직히 그 최근에 울었던 거 하면 3일 됐네. 3 days ago? 뭐야? 어. 뭐 봐서 그래? 그치? 아 신광계 다시 봤어요. 아 좀 어머니께서 이제 말을 원래 못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말을 하는 순간에 또 울어가지고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제가 그렇지 좋은 거지 뭐 감풍 나는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은 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아 영화관이요? 영화관 가면 사람들 많아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스리라치 때 제일 가까워졌네 그런가? 그치 어떻게 보면 야, 왜냐면 그 전까지는 프로젝트 팀의 예민한 형이었으니까 왜? 아침에 알람 만드는 돼지 많이 먹는 돼지 그냥 맨날 검은 옷들만 챙겨가는 돼지 흑돼지 흑돼지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쓰리라치 하면서 많이 그거 바뀌었죠 물론 되게 예민할 때도 많았고 아 물론 저도 예민할 때도 많았죠 하나하나 이제 곡 만들어가고 이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가까워 별로 안 가깝는데 계속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별로 안 가까운데 계속 그때 Denied 계속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He lives in his own world He just keeps saying this It's a bad habit 장난이 뭐 가깝죠 지금도 얼마나 가까워요 Like right now, you know? Oh, he made him cry And he's crying with him again Are they harmonizing? Oh. I was gonna say, now ask him when was the last time he cried. 20 seconds ago. Their car? I'm going to go. 다 같이 서서 딱 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끝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진짜로 뭔가 어디서 본 것도 있고 약간 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내가 짱이고 난 지금 벌써 가수야 난 벌써 데뷔를 했어 이런 생각을 연습생 때부터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랩 무대를 할 때 휴대폰을 들고 갔어요.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애들 앞에 쫙 깔려있는데 연습생에도 다 있는데 이렇게 하고 주위에 카메라도 있었어 카메라 딱 하고 손 벌벌벌 돌면서 처음이니까 휴대폰 처음에 카메라 틀었는데 셀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야 싹싹 하고 딱 찍은 다음에 오케이 하고 예 하고 끝냈는데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어 그때 그 순간 진짜 나랑 창빈이가 이거 뭐지? 진짜 부끄러웠어요. 뭐 나름 이제 생각하면은 그때가 좀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도전적인 도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순수한 미친땡이었죠.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너 부끄러운 거? 응.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끄럽게 생기긴 했지만. 아 근데 자 한이 너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알아 내가 볼게 근데. 아침마다 항상 깨워줘서 아 아니 물론 다른 애들도 다 깨워주고 이엔이도 깨워주고 뭐 우진이도 깨워주고 다 깨워주긴 하는데 뭔가 신기하게도 너가 깨워준 게 제일 잘 기억에 남긴 하거든 아 진짜요? 응 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기 봐서 오! Scary! 뭐야? 오! 아침부터 오! That's how I feel when she wakes me up 버스도 아니야 악몽을 봤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있고 누군가한테 나의 잠버릇이 너무 창피한 것 같아서 아 잠버릇? 근데 잠버릇은 정말고도 솔직히 형은 사자 후라도 있지 다른 애들은 그거잖아요 얘기하는 거 아 맞아 리노 얘기하는 거죠 대박 누군가와의 얘기 나 그 형이랑 같은 방송 someone? He's communicating with good 잔다 해놓고 한 1시간 뒤에 뭐 얘기를 해 계속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대화를 같이 대화가 가능해요 Please 대화 가능해 I need to hear more about that 이 방에 둘 아닌 누군가 따로 있어 그 안에 There's someone with us Conversation gets weird 그러고요 갑자기 넌 내일 뭐 할 거냐 난 내일 무대 해야지 아 그래? 난 한국 다녀올게 막 이러고 갑자기 이래요 맞아 그냥 이거구나 어 이러면 이렇게 돼
네. 마무리 시간이에요. 달인을 만나다의 코너 속의 코너 그리고 더 작은 코너에 찬이 형을 모셔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더 가까이 오실게요. 네. 좀 더. 좀 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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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뭔가 재밌는 이야기는 했는데 뭔가 평소에 하는 속얘기 같은 걸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 찬이 형과 한 번 더 하게 되면 정말 마음에 있는 속얘기들 제대로 꺼내보면서 정말 진솔한 얘기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I mean they had some of that but they also had that like slapstick comedy thing going like the way that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is so funny. I feel like they bring out the comfortable chaotic sides of themselves yeah. like where they're very like comfortable showing who they are and that might be like the most like random blurting funny moments but they're like comfortable enough to do it and I love that a lot. I think that's really sweet even though in the moment it's not sweet because you're laughing so hard you want to cry but when you look back on it it's like it's really sweet because it's like they just bounce off of each other they just work so seamlessly together. Absolutely love it. I feel like we haven't stopped smiling this entire time because the way that they just keep throwing each other under the bus is so funny and it's what scientifically it's good for blood circulation.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believe it. Dancing to Stray Kids, scientifically it's good for blood circulation. Okay, let's go. 과학적으로 혈액순환 좋아요 이거. 난 사실 잘 몰랐거든. 이거 달다면 뭐 shaking your is it shaking your leg? Is that what you're talking some about? Some of us can't help it. Hold on, this one's always quieter. Okay. Alright. 과학적으로 혈액순환 좋아요 이거. 난 사실 잘 몰랐거든. 이거 달다면 뭐 복 빠진다 약간 그런 말. Then we're screwed. Yeah, there's just nothing I can do about it.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he has a vision. 특히 술 장찬한. 자 그러면 한이가 오기 전에 내가 이거 다 먹으면 한이가 무지 화나겠지? 오, 와 진짜 찐 치즈케이크. Yes, steal the cheesecake from him. He definitely will be. Oh. He wasn't doing anything. 먹고 시작할까요? 그래. 근데 이거 음료수 준비해주셨는데 너는 내가 볼 때 아인 것 같은데 난 내 거 뭔지 모르겠다. 과일 주스 아닐까요, 형? 와 치즈케이크 미쳤네. 아, 이거 먹느라 너무 정신을 팔려가지고 We're already off to a good start. 내 아까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케이 We think of it fondly. 아니, 완전 그냥 완전 치즈케이크구나. 너무 맛있다 근데. 그럼 나랑 한이는 이제 우리 얼마 동안 알았지? This question again. 2015년에 연습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7년 알았네. 그쵸. 2022년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Oh my gosh. 거의 이제 3년 만 처음에 10년이네. Oh. 너무 설렌다. Oh my god. You're like we're gonna. Oh no. Nah. Oh, oh no. They should have like when was this again? This was in 2022. Yeah. They need to have a like anniversary. A whole party with cheesecake and heart balloons. Yes. Express their love for one another. 서로 그 포인트가 다르죠. 약간 생각 포인트? 라이프스타일. 아 라이프스타일. 해야 할 건 무조건 끝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아 맞아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아 벼락치기? 벼락치기라는 스타일이고 그런 점이 다른 점이긴 하죠. 찬과 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한방 한방이죠. 성격 완전 반대인 것 같아. 완전 반대지.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작업할 때는 또 되게 많고. 잘 맞더라? 왜냐면 내가 중간에 있거든. 아. 그럴 때는 막 되게 많거든. 뭐 예를 들어 막 형이 That actually makes sense. 예민할 때 막 여유제 또 많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뭐 보통은 그냥 아 형 또 그런가 보다 해서 최대한 거리를 두겠지만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 툭 치거나 약간 이럴 때 뭔가 아 이거 한이도 그치 나를 확실히 잘 알긴 하구나 약간 이럴 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되게 비슷해? 오래 봤잖아. 안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 둘 다 일단 꿍이 있으면 말이 없어. 맞아. 찬이 형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저 멀리서부터 아 냄새가 나. 초식동물이야? What? 냄새가 나. Like when the rain's about to start, it's smell. 기분이 안 좋다? 어두움의 기운. Oh. 찬이 형은 약간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어두움. That's what I was picturing. 찬이는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슬슬 이런 구석에서 이렇게 With mushrooms. 찬이 형은
On his back? Mm-hmm. What was that from? What are you talking about? Orin High School Host Club. Yes. I forgot about that. Sitting in the corner and sulking and then mushrooms growing on your back as the darkness seeps out of you. And then there's Howl where just goo and all sorts of shadows and things seep out of you. So I could see it. Similar. Yeah. 가운데서 촤. 우리 싸우는 건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아 진짜로? He's like, really? See it all the time. 네가 말 한 번 잘못하잖아? 상처를 입게 해. 그러면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꿍이 있어. 한 명이 꿍이 있는 거야 이제. 반격을 안 하지 둘 다. 그러니까 우리 안무연습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거 생겨. 그러니까 보이거든? 아! 뭔지 알겠지? 아! 아! 뭔지 알겠지? 아, 안무연습하니까 딱 떠오르네. 그리고 또 이따 보면 또 둘이 또 꿍냥꿍냥 되고 있어. 그래, 맞아. 야, 우리는 싸우고 바로 해야 하니까. 젤 네일을 제가 어느 날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하고 짠 yes. 나타났잖아요. 근데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뭔가 이질적이었거든요. 내 몸에 약간 다른 색소가 있다는 느낌이 뭔가 이상했는데 머리 빼고 근데 하고 나니까 되게 무대에서도 잘 보이고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헤어지면 머리를 자른다고 하잖아요. 헤어지면 머리를 자르고 새로운 시작이야 이러고 이런 그게 있잖아요. 처음 들어봐. 근데 그것처럼 뭔가 이거 하니까 뭔가 오 새로운 시작이다 막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It makes you feel, it does make you feel different. 그 소리꾼 활동할 때 그때만 하고 이제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기 그때만 뭔가 하나의 컨셉으로 이제 했고 이제 그 끝난 다음에 그냥 다 지웠었는데 그거는 나도 한번 아예 한이처럼 완전 그냥 블랙으로 한번 젤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했었었거든. 아 근데 그거 이제 전부 10개 다 하면 약간 그거 비춘 게 손톱이 다 깨져요. 아 깨지구나. 진짜 많이 깨져. 저 저번에 피 났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한두 개 정도 그냥 포인트 되는 색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회복은 되니까. 정말 잘 못 일어나는 거. 아. 그래서 한이가 맨날 아침에 깨워줘요. 그 진짜 너무 너무 고마운 거를 그동안 쌓는 걸 지금 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진짜 waking him up after all this time. 성충을 우화하는 과정 그런 걸 진짜 형상화 시켜놓듯이 이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휴대폰 보는 거치대가 있어. 맞아. 그래서 best life. 이게 보통 이렇게 뭐 재생하고 손을 이렇게 딱 누르고 밖에 꺼내놓잖아요. 다 이렇게 꺼내기 귀찮아서 그대로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방금 일어난 것 같아. 가끔 보면 밤을 샜나? 일어나셔야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만 응? 네, 약간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신기한 귀여워요. 그러니까 귀여워요. 저는 It's like I, all I can say is it's cute. 취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 보잖아. 이렇게 재밌다. 그 삶에 낙이 생긴다. 아 그래? 근데 찬이 형이 되게 그래. 한이가 뭔가에 열중해서 딱 뭔가에 빠져드는 걸 되게 보고 싶어해. 그래서 그런 걸 찾아주려고 직접 나서서 막 노력하고 막 이런 편이거든. 한이는 근데 쉽게 흥미를 잘 안 가져. 흥미를 가지다가도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맞아. 그런 거 보면서 찬이 형이 최근에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또 찾아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 너네 그런 거 신경 안 써? 형들이 뭐 하는 거 신경 안 써? 동생들이 이래요. The silence. 자, 해뜰 때까지 게임한 적이 있어요. 한이는 진짜 약간 게임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이가 정말 진지하게 행복하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그때 진짜 계속 너랑 같이 게임하고 싶었어.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한 3일 동안 밤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다 깼어요. 오 맞아. 한 번 다 깼죠. 오늘 우리 플레이. 근데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게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완전 그때 모든 집중력과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가지고 맞아. 하는데 다 깨고 나니까 아 이제 흥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Even if you try to pick it back up.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게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안 깨지는 그 보스 점이 있더라고요. 거의 8판 했어요. 한 3시간 걸렸어요. 그것만 깨는데. 아 근데 뭔가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 내가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했다가 뭐 그리고 다시 뭐 침대 들어가서 Me with Elden Ring. 난 그때 아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안 하잖아요. 롤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때 제 나이 또래에서 다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롤 챔피언들을 다 외웠어요. 맞아. 다 외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까지 다 알았어요. 그 근데 게임을 안 그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이랑 게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 티어 몇이야? 나 게임 안 하는데. 너 왜 알아? 이러니까. 왜 알아? How do you know all this? 맞아. 오랜만에 다 같이 막
게임하러 갔었는데 근데 하나 너 게임 너 게임 해? 그러니까 아 이제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아요. 어. He likes the lore, okay? 주변 사람들 신경 엄청 많이 써. 뭐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지. 장난이고 좋은 오지랖이에요. 하니는 오지랖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야. 어 진짜로. And he likes that.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게 좋은 거 같아. 그거. 저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가 보구나. 하나 이랬대. 아 진짜? 옛날 한일 생각하면은 난 그 오디션 영상이 떠오르거든. 아 이거? 몰라. 그래서 뭐 춤도 춤이고 그냥 한이의 그 이미지가 떠올린단 말이야. 옷 입은 색깔이랑 뭐 입었었지? 약간의 그 카키 색깔의 약간 자켓 같 데님 자켓 모르겠어. 어쨌든 뭐 맞다, 있었어. 맞다 맞다 그때 형 거 입고 왔다. 우리 형 거. 모자 썼던 거 같고. 모자 비니. 어, 그래서 그게 너무 이미지 확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그때랑 지금 비교를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면 진짜 그냥 좀 멋있는 약간 아티스트가 된 느낌. 고맙습니다. 왜냐면 한이가 이제 또 평소에 그런 음악인들 뭐 그런 아티스트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봐. 뭐 근데 약간 그 뭐라 해야지 그냥 한이가 선배님들 그렇게 보듯이 약간 제가 한이를 그렇게 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한이가 뭔가 되게 멋있어지고 점점 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Oh man, thank you. That was a nice compliment. 멋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그때는 진짜 어깨가 없었어. 맞아. 그 근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보라고 해라 하면 저는 꼬았어야 됐어. 그 정도로 이제 어깨가 거의 무슨 박쥐가 날개 덮듯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20살 이후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깨라는 게 생성이 됐죠. He earned his shoulders. The zoom in. 후천적으로 생겨났어요. The shoulders have been equipped.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한이의 모습이 He leveled up enough. 볼 때마다 되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예. 한이 몸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찬이 형 컴퓨터에 한이 형 트랙 이렇게 쫙 이렇게 달려 많지. 진짜 많아. 근데 그만큼 또 한이 형이 그 트랙에 작업을 진짜 다 쓰고 다 맞아. 하는 거 보면 한이는 보통 버리는 트랙이 없어. 맞아. 난 되게 많거든. 나는 작업하다가 막히면 그냥 안 해버리거든. 그냥 그 트랙에 대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예 신경도 안 써. 근데 한이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 맞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신기하지. 아이디어. 나도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해.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쓴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되게 힘들었나 봐. 한이가 한이. Are you okay? It's alright. 완전 right. 믿고 맡기는 게 보이긴 해. 잘 봐. 한이 잘 디렉 잘 보지. 근데 둘 다 디렉 스타일 완전 다른 거 알지? 아 완전 달라. 한이는 느낌 나왔으면 오케이 패스하는 찬이 형은. 한이는 약간 천재라서 내가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을 못해 가이드를. 한이가 나 어떻게 불렀더라? 가이드 한번 듣고 갈게. 가이드 듣고. 그 음이 이게 막 찬이 형 음이 이거 맞죠? 지가 틈나 써놓고 지가 써놓고 지가 모를 때 있어. 천재라서 애가. 이번에 형 만들어준 거 그거 계속 웬만하면 멜로디를 진짜 빨리 쓰잖아요. 가사 같은 거 다 빨리 쓰고. 처음으로 되게 장기 프로젝트를 제가 그래? 혼자 거의 하루에 그 같은 벌스 부분만 멜로디를 다섯 번 바꾼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돼. 공감.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 듣는 음악이랑 그 트랙이 너무 달라. 비슷한 장르여가지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장르였거든요. 뭐 앨범에 수록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결과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곡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트랙은 이미 너무 완성형이거든요. 저 그래? 제 기준에서는 너무 너무 좋은 그거라서 그거는 진짜 제가 뭐 좀 오래 걸릴지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그건 좀 예, 잘 하고 있어요. 찬이 형이랑 한이랑 나랑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잖아. 나랑 찬이 형은 신나. 막 신나. 한이 좀 피곤해. 이렇거나 이런 상황이 있거나 맞아, 맞아. 딱 세명목을 딱 그릴 거야. 이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한이 혼자 여기야. 나랑 찬이 형은 이런 뭔지 알지? 킹덤 비하인드 보면서 그걸 좀 느꼈어. 비하인드 어떤 그 신뚜두뚜두 녹음하면서 두 명 텐션이 쩍 있잖아. 아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책임감. 책임감이 진짜 있는 게 그거는 진짜 부러워요. 뭔가 이제 무언가를 곡을 만들고 끝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곡을 끝냈을 때 저는 그 마무리를 잘 못 짓거든요. 마무리를 잘 못 짓는데 이제 찬이 형이 이제 뭐 트랙이던가 뭐 멜로디 탑라인이라든가 가사 같은 거라든가 약간 마무리를 잘 해주고 정리를 잘 해주는 They help fill each other. 책임감 있게 뭐 하나를 끝내고 Not gaps per se, but like they fill each, like what each other might need or just something that helps the other
feel successful in what they're doing. They just kind of help like balance that for each other, I suppose. Yeah, I also kind of like how they just kind of look up to and almost like, I wish I had this that you do and I can't do it that way. But the other one's like, but I wish I could do it like this. You know, I love that. 넘어가는 게 되게 그건 like you 되게 said, 고마운 they, 곡 작업에 있어서도 like 그렇고 puzzle pieces. 형, 그러니까 옛날에도 약간 형은 어른이었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을 보면 약간 멋있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약간 그냥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른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아, 나는 워낙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날 때 있어가지고 최대한 애들 앞에서 숨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몇 번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긴 한데 흐르진 않고 약간 여기 고였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수분 보충, you know? 엄청 열심히 노력하지. 하니가 눈물 흘린 거 본 적 있나? 뭐 최근에 너 뭐 기적 보고 약간 눈물 흘렸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을 못 봐가지고 그거 있잖아, 아무리 슬픈 영화를 멤버들이랑 같이 봐도 울 때 눈치 보여 이게. 아, 그치. 아니 뭔가 콧소리 내는 것도 힘들어. 약간 하면 애들이 이렇게 볼까 봐 노냐? 약간 이렇게 할까 봐. 아니 뭐 실제적으로 그거 가지고 놀린 적은 없어요. 막 운다고 놀린 거나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괜히 내가 민망해. 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 멤버들 앞에서는 잘 안 울죠. 하니가 은근 눈물이 없어. 와, 내가 볼 때는. 뭐 너가 잘 숨기는 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울죠. 근데 이게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우는데 애니메이션이나 특히 그런 거는 야, 보면 오열해요. 나도 Those hit different. 둘이 애니메이션 취향이 비슷하네. 그래서 나 거실에 가면 둘이서 같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니는 그 소파 위에서 뭔지 알아? 만나서 이러고 보고 그 찬영 여기서 그 애니메이션 게임이 있어. 게임하고 있어. 그거 옛날에 하는 거. 난 이거 보면서 다들 즐겁게 놀고 있네요. 다시 방 들어가지. 요즘 그러니까 멤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각자 방에 그렇지, 각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막 계속 붙어 있었을 때는 아, 언제 그 따로 방 쓰냐 막 맞아, 이런 맞아, 생각도 맞아. 많이 하고 빨리 혼자 쓰고 싶다 이러니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막상 각자 방에 되고 나니까 아 좋은 부분은 물론 있죠. 좋은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옆에 이혜니가 있었잖아요. 이혜니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찬이 형도 씻다가 말고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씻다가 말고 들어와가지고 막 뭐해? Are you guys sleeping? 막 이런 장난 치고 막 그랬었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살았을 때는 아 그리울 때가 nostalgic.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뭐 셀카나 한 잔 찍고 끝낼래요? 오케이, 제가 할게요. Oh, it's over already? 하나, 둘, 셋. Cute. 하나, 셋. It was the... 마지막. Okay. 하나, 둘, 셋. Aww. 오케이. 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진짜 둘 다 뭔가 아 그러니까 말하기 좀 그래 좀 컸다. 컸나? You can tell the energy was 방찬 탄. The energy 방쪽으로, from 방쪽으로 like 방쪽으로 혈액 순환 좋아 이거. 나 사실 잘 모르. Yeah, accidentally pressed the wrong button. The energy you can tell the energy from the first two to this one like. Just even like the middle one, like they, I know there wasn't that much time between the first two we watched. Mm-hmm. Those two compared to this one, like their energy is a little bit more mature, but they're still themselves like they were back then. They're just a little bit less, I guess, they seem like more settled. Yes. This couple, this pairing makes me feel very emotional for a lot of different reasons, but like, in very good ways, just like I think they're very supportive of each other. The amount of trust that they have with each other is just something really admirable. And then them talking about it, I think it's just really sweet. But also just like the chaotic, like unhinged sort of, I just like them being able to be so comfortable. And so as we always say with these shows, it's really nice to see them just sit down and get to interact and just kind of learn more about like the puzzle pieces that all fit together as Stray Kids. So I think it's really sweet. I feel like the common the common between these all these three was we got to know about was Chan sleeping, the crying, and I guess how long have we known each other? That seemed to be the topics that were coming up the most often. Just in case we've forgotten any of those things. I love it. All right. Well,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his with us. We love you so much and we w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 Bye.